박원순 서울시장 좌파신앙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인권이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과연 서울시장 맞습니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5명의 애국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공권력의 과실이건 의도이건 분명한 명백한 공권력 살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재임 중에 공권력 살인이 자행되었는데 서울시장 자치단체장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척 은폐하고 묵살하고 우리 대한민국당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공권력에 의해 5명이나 사람들이 피가 철철 흘리며 죽었다고 사진으로 보여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이 서울시 서울시장 박원순이 인권이 뭔지 사람 목숨이 무엇인지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과연 아는 인간 맞습니까? 이것은 생명, 인권, 진실, 사람의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국민 5명을 공권력에 의해 개종시켜놓고서 지금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모르는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침묵하고 당신들이 은폐한다고 해서 당신들에 의해 죽어간 5명의 생명이 5명의 죽음이 잊혀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잊혀질 수도 없고 그냥 잊혀지게 우리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백남기라는 농민 백남기라는 농민 한 명 죽었을 때 좌파들의 그 끔찍한 난동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 꺼낸 것도 없고 태극기 대신 애국 국민 5명 죽었습니다. 공권력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연유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천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시간 남아 놀아서 광화문 광장에 천막치고 매일같이 그 자리를 사수합니까? 우리의 진실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진실의 투쟁가들한테 사건, 살인사건, 사람 5명을 죽인 공권력 살인사건의 책임자가 감히 조례라는 규칙을 들이대면서 너네는 규칙 위반하니까 좀 사라져줄래라고 어디서 감히 말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자유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적으로 사건의 책임자, 은폐된 진실의 책임자 박원순 시장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지 우리의 천막을 강제적으로 철거하겠답시고 서울시 직원 몇 명 보내서 감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앞뒤를 따져보자고요.
사라지세요라고 감히 정보를 해? 정신 차려 박원순!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 다섯 명을 피 흘려 죽게 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섯 명의 핏값의 책임을 울고지 져야 해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 진실이 드러날까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고한 죽음, 다섯 분의 죽음, 그 이상의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똑똑히 밝혀내고 박원순을 수사하고 박원순을 처벌하고 박원순이 이 다섯 명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히는 꼴을 분명하게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804일째 감옥에 갇혀 계신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너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 애국 열사 다섯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국민 다섯 명의 피가 흘렸음에도, 오 광장의 봄이었다고 광장의 봄이어서 그렇게 피투성이 애국 지금까지 모른 척하냐? 우리에게, 대한애국당 우리에게, 애국 국민에게, 우리에게 봄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를 짓고 2년 동안 5명 애국 국민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박원순이 감옥 갇히는 날이 우리의 봄입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박원순 수사, 정당한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까지 모두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 감사합니다.